예,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경전과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꾸란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꾸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꾸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코란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랍어로 꾸란이고 그 말뜻은 낭송이란 뜻이에요. 낭송. 이전에 아브라함 전통의 경전들이 있었어요. 그 경전들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기원전 13세기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상징적으로 그 법체계가 되었고 그것이 기원전 6세기에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소위 말하는 성전, 예루살렘 홀리 템플을 대신할 홀리북이 등장할 때, 똑같은 성전인데 홀리북이 등장을 하면서 나라를 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뭐냐? 기원전 6세기의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기원전 587년 나라를 잃고 1948년, 그러니까 얼마 후야? 거의 2500년 후에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근간이 되었던 힘은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들이 경전을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토라입니다. 토라. 그리고 1세기에 유대인의 한 지파로 출현을 했다가 독립적인 종교가 된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기원후 1세기. 그리고 아브라함 종교의 막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원후 7세기, 왜 아랍 세계에는 예언자가 없을까? 라고 고민하던 무함마드가 바로 그의 부인 카디자의 도움을 받아 그의 사촌이 있었어요. 그 사촌이 이븐 나우팔이었는데, 이 이븐 나우팔이 동방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리우스파 동방 기독교인인데, 이 이븐 나우팔이 무함마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그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 등장하는 그 예언했던 아랍 세계를 위한 예언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기독교인이 바로 무함마드한테 예언자가 됨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아랍 세계를 위한 예언자이자 아브라함 종교의 마지막 예언자가 바로 무함마드인데, 무함마드가 거의 20년 동안 자기가 이 히라 동굴에서 고민을 하는 동안에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책이 묶여진 책을 바로 꾸란이라 그래, 꾸란.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전통에서 유대교는 그 경전이 기원전 12세기에서부터 계속 쓰여왔던 거예요. 쓰여왔고 기원전 2, 3세기 이 토라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쓰였습니다. 1000년 동안. 그렇죠?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도 예수 자체는 글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에서 네 권의 복음서를 남겼고 특별히 그 당시에 예수의 서방 세계를 위한 전도자인 바울의 서신서가 묶여져서 신약성서란 이름으로 남겨졌는데, 꾸란은 그 저자가 누구냐? 무함마드.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 언어는 뭐냐? 아랍어입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은 뭐냐? 그리스도교의 경전의 특징은 번역에 있어요, 번역. 기원전 3세기에 이미 세프티와젠트라고 그리스로 번역됐고, 5세기에 히에로스무스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 세계의 세계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경전이었는데, 이 꾸란은 아랍어로만 읽어야 됩니다. 왜? 알라신께서 아랍어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참 독특한 경전의 아주 가장 독특한 형태인 그런 꾸란에 대해서 알겨보겠습니다. 꾸란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16억 인구, 어떤 사람은 17억이라 하는데 17억 인구의 정신세계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책 한 권만 읽으라 그러면 꾸란 읽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17억 인구가 신봉하는 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서를 읽으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15억 인구가 자기의 삶을 바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어와 예를 들어서 도덕경정도 읽으면 되겠지, 맹자와. 그 정도로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뭐냐. 특별히 이 꾸란이란 건데, 그 꾸란의 형성 과정과 우리의 오해, 그리고 꾸란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거를 좀 랩업하면서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도 있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상기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준 이 지도는 소위 말하는 오른쪽은 바로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세계 4대 문명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맨 오른쪽에 황하 문명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이제 갑골문이 등장한 것이 기원전 17세기 또는 18세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인더스 리전에서 하라파 모헨조다로라는 곳에서 여기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발견된 거는 한 100년도 안 됐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그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기원전 2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희둥기 경전인 리그베다보다 1300년 앞선 거예요. 그래서 요가 트는 자세도 등장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인더스 리버에 또 하나는 인도 문명이 있었고 왼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라 그러면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겠고 메소라는 거는 중간. 그러니까 land between two rivers 이런 뜻이에요. 요 용어는 후에 등장합니다. 사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한 적이 없어요. 후에 사람들이 그리스로 번역을 하면서 이쪽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기원전 3300년 수메르인들이 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스스로를 수메르인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키엔기라고 말했어요. 키엔기. 키엔기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키엔기. 키는 아주 오래된 그리 문자에서 왔어요. 땅이에요, 땅. 키. 엔은 메소포타미아 종교의 핵심이자 웨스트 문명의 아주 그 핵심 키워드인데 N은 뭐냐면 의자 사인입니다. 의자 사인. 그러니까 N이란 말은 의자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을 전부 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메르의 신들은 엔릴, 엔키두, 뭐 닌릴, 뭐 N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다음 기라는 사인은 뭐냐? 기라는 거는 진짜 원래 발음은 키앤 기르였어요. 마지막 컨소넌트가 마지막 자음이 생략돼서 보통 이제 키엔기어라고 하는데 이 키엔기는 정말로 뭐 true, just. 그래서 진짜 앤이 주인이란 뜻이 진짜 주인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야 기원전 3300년에 어떻게 갑자기 나올 수가 있을까? 이집트를 공부한 사람들이 야 어떻게 기원전 2600년에 그큰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을까? 야 이거 기원전 만년에 아틀란티스가 없어져 갖고 그 문명이 나와갖고 이거 만들었다는 사람이 아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그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는지 지구라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시퀀스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 수메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3300년. 사실 여기 표시는 안 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옆에 문명이 또 커다란 문명이 있었어요. 그걸 엘람 문명이래요. 엘람. 이란에 있었던 겁니다. 몇 년인지 아세요? 기원전 3200년. 야,
단군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아주 정교한 문자가 등장하는 것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에요. 문자는 뭐냐? 상대방과의 약속이에요. 낙서가 아닙니다. 찍찍 낙서가 아니에요. 낙서는 아무나 다 해. 그런데 적어도 그 소사이티, 그 도시 자체가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그 지키려는 의지가 있고 그 약속을 하는 증표가 뭐냐? 이게 문자예요. 문자를 그래서 문명이라는 거 보면 문자를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된 사회를 문명사회라고 그러고 그 문자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을 뭐라 하냐? 이걸 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시. 도시.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게 3100년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문명이 어떻게 생겼냐? 뭐가 먼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기원전 4000년에 우룩이란 도시에서 상당히 고대 문명이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된 인형이라든가 그런 피겨린 작은 인형 같은 것들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에 소위 말하는 나카다 시대가 있습니다. 기원전 3500년부터 3100년까지 문자 이전에 프로토 리터레이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인형들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의 우르크와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문명은 마치 뭐와 같으냐? 공기와 같아갖고 진공 상태인데로 항상 흐르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학자들이 정교하게 더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독립적인 것으로 등장했지만 저는 상당한 두 문명 간에 뭐가 있다, 연관이 있다. 반면에 이쪽은 메소아메리카나 이 아디안 지역 우리가 잉카 문명과 아치텍 문명은 기원 후 9세기, 11세기예요. 상당 후대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문명들이 전부 뭘 갖고 있냐? 전부 지구라, 피라미드를 갖고 있어. 그래갖고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말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쭉 그래갖고 뭐 이쪽으로 해갖고 이쪽으로 해갖고 이 한직선에 있고 이게 뭐 북핵이선하고 관계되어 있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간 이 사람들이 전부 신을 향한 제사를 지내면서 문명사를 이뤘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저는 새로운 문명이 이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왜 경전과 고전을 공부하냐? 과거를 통해서 온고이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문명이 왜 일어난 그 까닭을 탐구하여서 21세가 지금 동아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공부하냐? 앞으로 500년 동안에 동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과거를 왜 공부하냐?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가, 문명의 수레바퀴가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죠? 오래된 세계 지중해에 있었다가 그리스 로마로 갔다가 북유럽으로 갔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200년 전에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지금 틀어갖고 한중일로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동아시아의 한중일을 통신해서 인간이 무엇이냐. 그렇죠? 이 서양에서는 인간을 항상 이 인에만 집중을 했어요. 인. 그렇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인간이야, 간. 타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고, 그렇죠? 스페이스가 중요한 것이라 공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우린 풍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릴레이션십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간. 이 간이 중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이 추구 시대의 그 핵심들을 보면 추구 시대의 핵심은 뭐냐? 사실은 컴패션이야,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게 뭐냐면 남이 아프면 내가 아플 수 있는 사람 있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우리가 왜 외우냐?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플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문학도 공부하고 중문학도 공부하고 사회학도 공부하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냐? 내 상태에서 나오는 거야. 그렇죠? 무아의 상태로 나오는 거야. 그게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 남이 아플 때 내가 아플 수 있는 거. 컴패션 하려고.
관심이 있어야지 내가 아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유럽 사회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지금 스페인이 어떻게 되든 이탈리아가 어떻게든 상관없잖아. 그러나 내가 이탈리아의 그 로마 문명을 알고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를 알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돼. 그렇죠?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예술을 알고 문학을 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관심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유럽 사회에 지금 얼마나 그 유로가 지금 망가졌습니까? 그 사람이 망가진 거를 내가 아플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컴패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호모 사피엔스들이 지금부터 17,000년 전에 그죠? 동굴 벽화를 남겼어요. 기가 막히죠?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관찰하고 남을 묘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가 그림 그리는 거 못 봤죠? 얘네들은 자기밖에 모르거든. 근데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특별히 이 신피질이 막 발전하고 난 다음에 남을 관찰하고 그릴 수 있는 지상으로부터 몇 미터 내려간다 그랬지? 한 30미터 내려간 1940년대에 이게 발견됐잖아. 되게 정교한, 이게 종교 의식하는 데였습니다. 종교 의식한. 응? 구석기 시대 때 종교 의식을 하고 예술 작품이 등장하는 그 당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것이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이고 또 발견된 것이 스페인의 알마티라 동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오케이. 빙하기가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정착한 지역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람, 이러한 지역이죠.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그 다음에 페니키아, 로어 이집트, 어퍼 이집트.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정착 생활. 그래서 이쪽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고,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농기구가 상당히 정교해졌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그냥 채집경제가 아니라 이 농기구로 깊이 파요. 심경법이 가능하게 됐어요. 심경법이. 깊이 파서 경작하는 논, 보리, 밀을 재배하게 됐다. 그쪽 지역이 처음으로 농업이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역입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이곳에서 문명이 발생했고 이곳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경전들이 등장을 했다. 그 연속성이 있다는 거죠. 아,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이집트의 한 중요한 예를 하나 설명을 하겠는데 여러분 보시면 저 이제 카이로 가면은 세 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세 개의 피라미드인데 저 피라미드가 하나는 쿠푸 그렇죠? 카프레, 맨카우라 이 세 명의 피라미드입니다. 기원전 260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정교한지 이 안에 배열 챔버가 있고 쭉 올라가서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 계단으로 다 있어요. 이 안으로. 이 높이가 147m. 오늘날 우리 건물로 찾으면 한 50층 건물입니다. 이걸 기원전 2600년이셨어요. 2.5톤짜리 300만 개 올렸어요. 300만 개. 기가 막히죠? 300만 개 올렸어요. 그래서 300만 개 올리는데 이 올리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건축을 했는데 이 건축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이모텝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모텝 하면 역시 만화 영화의 힘이 커갖고 미라가 생각나서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나쁜 사람 아닙니다. 이집트 역사상 유일하게 파라오가 아니면서 신격화가 된 사람이 이모텝. 최고의 수학자였고 최고의 수상이었어. 이게 보세요. 이게 모래 아니야 모래. 여러분 아무리 21세기의 최고의
건설회사라도 모래 위에 300만 개 그 2.5톤짜리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틀도 못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텝이 내가 세우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세운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 놓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중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아프리카 의식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 의식은 뭐냐? 이 중간에 타조 깃털을 딱 꼽아놨어요. 이제 오래된 아프리카 의식. 타조 깃털. 이 타조 깃털을 뭐라 그러냐면 마아트라. 마아트. 가끔 마아트를 보통 우리가 번역을 하기를 뭐 justice라고 번역을 하는데 굳이 저보고 번역을 하라 그러면 마아라는 형용사가 무슨 뜻이냐면 프라퍼란 뜻이에요. 프라퍼. 그러니까 마아트는 여성 명사형으로 what is proper. What is proper? What is proper? 그렇죠? What is proper? 저희 청나라가 봤더니 청나라의 국호가 중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니까 그때 그때 따라서 뭘 해요? 가운데가 달라니까 오퍼틴트 미들이래. 시중이야 시중. 그래서 마트라는 거는 이집트 사람에게서 특별히 천문학 텍스트에서 무슨 뜻이냐면 6천억 개의 별들의 운행 방식. 그 중에서 지구가 6천억 개의 별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막 도는데 이 지구가 화성이나 목성으로 1km 갔다고 생각해 봐. 우린 수십억 년 전에 없어진 거예요. 인간들도 없어. 얘는 수십억 년 동안 6천억 개의 별 중에서 그 자리에서 계속 돈 거야. 이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 했냐. 마트라고. 이 개념이 그래서 기원전 26세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마트 이런 거 갖고 이제 건물을 세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마트 여신이고 마트 여신의 항상 타조 깃털 꼽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법대나 대법관 가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천칭이 있죠? 천칭 사인이 있습니다. 이 천칭 사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다음 그림이 아니라 이건 호루스가 보세요. 호루스가 있고 마아트 여신이 호루스 태양신이 입지 생각하기에 이 태양이 지상으로 지 그다음에 지하로 아주 영원한 회귀를 하잖아요. 그 회귀하는 그 원칙을 마트 여신이 두아 이게 이집트로 두아가 존경하다, 경배하다, 진짜 경배한다. 그래서 맨 위에다가 마트를 심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은 그 유명한 사자회사예요. 모든 사람은 죽으면 꽥하고 죽는 거 아닙니다. 사자회사는 뭐냐? 죽은 다음에 숨은 고개를 넘어와야 돼. 아, 그 이 사자에서는 주문집이야, 주문집. 한 고개를 넘을 때마다가 주문을 외워야 돼. 주문을 외워야 돼. 여기 아주 중요한 이집트의 신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 이 사자에서는 기원전 14세기 휴네페르라는 귀족의 사자에서예요. 그죠? 이집트 사람들은 지상의 삶은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서 메소포타미아는 달리 이집트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한 엄청난 건물과 장례전과 엄청난 것들이 많아.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유프라티그리스 강이 항상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생 오늘이다 이거야. 오늘 즐기자. 뭐 내일 생각하냐. 그 내용이 길가메시 서사시고 여기 이집트는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장례전이나 이 피라미드를 엄청나게 크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갖고 이 자칼 이 모자를 쓰는 시체 방부 처리신이죠. 아누비스가 딱 데리고 갑니다. 앙크를 딱 들고 어딜 가냐? 천칭에 달립니다.
천칭의 양쪽 끝이 서로 다른 게 있는데 오른쪽에는 뭘 다느냐? 그림 보면 천칭이 있고 왼쪽에는 뭘 다냐면 이걸 달아요. 이거를 입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의 입. 심자입니다. 심자. 여기다 뭘 갖다 놓냐. 마앗들 갖다 놓고. 이집트 사람들은 인간을 여러 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개 요소로. 그러니까 인간은 뭘 갖고 있냐. 인간은 첫 번째, 하. 하를 갖고 있다.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 그렇죠? 인간은 또 뭘 갖고 있냐? 그림자도 갖고 있어요. 슈. 인간은 또 뭘 갖고 있냐? 또 갖고 있는 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것이 바입니다. 바. 여러분, 그 새 모양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새. 여기도 여기 있으면 이게 새 모양으로. 인간은 죽자마자 영혼이 새로 이제 전달이 돼서 새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 새는 뭐냐? 이거 번역하기 보통 이 새 이걸 소울로 번역하는데 소울 맞지 않고요. 요거는 임프레션이에요. 임프레션이나 또는 캐릭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짝 생각해봐요. 아, 그 자식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예요. 바. 인간마다 첫인상이 있대. 그게 바입니다. 그 이집트인들은 그걸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뭘 갖고 있냐. 입을 갖고 있어. 입. 이게 입인데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은 뭐냐? 그 당시 뇌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처럼 하드디스크에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 심장이에요. 심장. 이게 심장. 그래서 바는 사물들도 바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신과 인간만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카예요. 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벌려갖고 이렇게 써요. 이집트로. 응? 여러분 이집트의 이 사인이 카, 카. 카라는 거는 뭐냐. 이게 이제 소울이나 스피릿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인간과 신만 갖고 있는 것이고 신의 선물로. 저게 포옹하다라는 사인이거든. 신이 인간을 포옹하면서 주는 것이다. 그래서 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 죽은 다음에 심장을 딱 올려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숙제 안 내고 수업에 늦게 온 거 이게 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 오케이. 마아트와 평행을 이루어. 그러니까 마아트라는 거는 매크로하게 우주의 6천억 개 별들의 원칙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각자가 자기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맡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도 같은 겁니다. 도. 우리 지난번 산스크리트 그 공부할 때 르따라고 있었죠. 르따. 우주의 원칙 같은 거예요. 우주의 원칙이면서 내가 꼭 해야 된 카르마 같은 거예요. 그걸 맞더라고요. 이게 기원전 13세기 텍스트인데 보세요. 그래갖고 문자의 신이면서 마술의 신인 이비스 모양을 한 새 모양을 한 토트 신입니다. 생명의 책에다가 전부 적었어. 그랬더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렸어요? 항상 복합체가 있어요. 복합체. 이 복합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냐? 몬스터라 그래. 몬스터. 괴물. 괴물은 하나 스핑크스처럼 삶과 죽음과의 경계에 있는 걸 몬스터라. 그러니까 악어와
사자와 하마의 복합체가 빨리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아무트라는 괴물인데 아무트가 슈네페르를 그냥 잡아먹어. 그러면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 표현을 자신의 이름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평형을 이루었다. 그러면 호루스 송골매 신이 오시리스 신입니다. 오시리스 신. 오시리스 신한테 해서 여기 이시스 신과 넵티스 신에서 하늘의 별이 되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아는 그 추기시대 그런 종교들이 갑자기 경전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오랜 전통의 축적에 의해서 후에 등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조금 전에 말한 죽은 사람이 그대로 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좀 엽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얼굴이 딱돼 있어. 이거 봐야 해요. 그게 봐야. 봐 보고 있고 여기 심장 올려놓고 저 보세요. 그래갖고 여기 아누비스가 딱 해서 추를 달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